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실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항상 매번 무대를 올라오기 전에 심장을 졸이면서 정말 무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. 정말 이 상이 너무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꼭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어요.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이 순간 같이 있는 우리 멤버들에게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그런 얼굴을 겪으면서 저희끼리 모여서 얘기하면서 뒤돌아보는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우리 뒤에 우리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. 언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정말로 이 상을 이 자리에서 다시 받고 싶었어요. 항상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저희를 자랑스러워하는 그 자부심은 곧 저희의 자부심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내년은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이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네. 일단 이 방송을 보내주신 저희 멤버들의 아버지 어머님 정말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인사합니다. 이게 정말 느끼지 않고 이상 부끄럽지 않게 정말 열심히 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연말마다 이렇게 정말 좋은 상 주시는데 정말 제가 다시 죽었다 깨어나도 아미분들이 저에게는 정말 값진 선물인 것 같습니다. 정말 감사하고 정말 사랑합니다. 기쁘고요. 네, 항상 저희 지켜봐주시는 아미 여러분들, 아미 여러분들 진짜 잘 생각하고 더 열심히 생각하고 저희 일곱 형제를 낳으신 우리 가족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2018년 정말 살면서 이렇게 기쁠 수가 있는 해인가 할 만큼 기뻤는데 2019년 더 멋있고 더 기쁜 한 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올해 초에 저희가 되게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.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서 해체를 할까 말까 고민도 했고, 근데 다시 마음을 정말 다잡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, 다시 마음 다잡아준 우리 멤버들에게 너무 고맙고, 저희 항상 사랑해주시는 멤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, 사랑해주는 아무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